저희 이 프로젝트는요, 저희 찬란하다나 토크쇼 안에 있는 찬란한 60세컨드 기획이고요.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해 주시고요. 정말 리얼리티네요. 리얼리티. 찬란한 60세컨드. 아, 60세컨드. 그러면은 1분이죠. 네. 1분짜리 피규어 작품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10분 기획 60세컨드. 오케이? 혹시 최근에 너한테 감명이 깊었다거나 아니면 네가 계속 스케이트 그 생활 하면서라던가 아니면 연기하면서 빠졌던 음악 있어? 무조건 너가 원하는 거. 무조건 게스트가 원하는 거. 클래식이어야 돼요? 클래식이어도 괜찮고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완전 그냥 자유. 자유 완전 프리. 자, 우리 다시 만나던 우리요. 우리 김 잘 지내자. 우리. 잘 지내자 우리 아니에요? 잘 지내자 우리를 엄청 많이 블로그 다녔거든요. 다시 만나 우리. 만약에 그거 원하시면 그거 해도 돼요. 그 또한 우리 사랑도 있어요. 그 또한 우리 사랑. 너드 커넥션에. 너드 커넥션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때요? 거기는 이게 다시 만나는 우리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노래는 아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곡으로 할지 두 번째 곡으로 할지 지금 정하면 될 것 같고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네.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이 노래가 왜 하고 싶어요?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을 때 어떤 걸 많이 느껴요? 노래를 너가 느낀 거를 스케치에 담아냈으면 좋겠어. 아련해요. 아련해요? 그렇죠. 이건 이별 노래니까. 너 언젠가 다시 있을지 않겠지만. 그러면 딱 여기 부분? 네. 여기 부분부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5분 남았으니까 5분 동안 동선이나 그거를 체크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나 파트, 여긴 너 파트, 여긴 뭐 같이 파트, 어떻게 돼요? 저는 그러면 이게 이별 노래니까, 그러니까 사실 너랑 나랑 이별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성별이 남 여기 때문에 이거를 이별을 담아내는 건 어때요? 오케이. 누나랑은요? 저도 싫어요. 아 그래요? 아 좀 아쉬운데 제가 하고 싶은 노래 말고도 짜는 거면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근데 개인적인 거 그냥 스케치 하셔도 돼요. 다른 곡 해도 되고. 시간은 가고 있네요. 만약에 못 나오면은 못 나온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먼저 일단은 너가 선택한 노래니까 너가 먼저 출연을 하는 게 어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너무 전에 서사가 아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아 오케이. 앞에 쭉 음악이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스케이트를 쭉 타는 걸로. 아... 좋은데요? 그니까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쭉 나올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열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처음에 여기까지는 너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둘이 같이 타는 거지 괜찮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노래 선정한 데 10분 지났는데 노래 선정하고 이거를 왜 선택했는지 어쨌든 사랑 노래고 사랑에 요즘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 노래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스케이트를 타고 첫 소절은 너가 하고 그 다음 소절을 같이 타는 것과 지기를 했으면 들어가서 약간 안무를 대충 조금 짜고 찍으면 될 것 같아요. 10분 안으로 내 기획은 다 끝난 것 같고 딱 이만큼 쓰고 오케이 그럼 저희 스케이트 신으러 액션!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이제 또 특별하게 뭔가 그 노래에 네. 얽힌 서사라든지 아니면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일이나 사정 같은 게 네. 아 요즘 연기하셔서 그런가 더 감상이 네. 풍부하신가 봐요 그러면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제 표정 같은 것도 네. 그냥 이렇게 되게 아련하게 쓰여지는 것 같고 네 아련 눈물 흘렸어요 너무 슬프더라 노래가 슬퍼요